다 왔어요. 먼저 들어가요. 왜 그래요? 눈에 속눈썹 들어갔어요? 아, 손으로 비비지 마요. 속눈썹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각막이 다칠 수도 있어요. 제가 빠줄 테니까 우선 앉아봐요. 고개 들고 눈 떠봐요. 안 떠져도 괜찮으니 무리하지 말고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제게 맡겨요. 눈이 빨간데 아프진 않아요? 제 앞에서 굳이 참을 필요 없어요. 이제 손으로 눈꺼풀 들어볼 거예요. 불편하면 바로 말해요. 찾긴 찾았는데 좀 애매한 곳에 있네요. 한번 불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. 왜 그래요? 어디 불편해요? 간지럽다고요?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참아요. 됐어요. 나왔어요. 어때요? 아직 불편해요? 이제 괜찮다니 다행이네요. 방금 많이 불편했죠. 빼는 동안 계속 제 옷을 잡고 있었어요.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혼자서 참지 말고 꼭 알려줘요. 항상 절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요. 일어났어요? 그럼 들어갈게요. 다 커서도 이불을 차고 자다니. 잠꾸러기, 이제 일어나요. 세미나 마지막 날엔 제대로 쉬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? 5분만 더 잔다고요? 아,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5분만은 전혀 신뢰할 수 없어요. 지금 안 일어나면 관광은 저 혼자 가야겠네요. 장난이에요. 자고 싶으면 더 자요. 하루 정도는 늦어져도 괜찮아요. 네. 주최 측에서 예약한 룸이 오늘까지긴 하지만 이 방 오늘 밤 예약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하루 더 묵을 수 있을 거예요. 다만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한 발렌타인데이 특별 조식은 오늘까지라. 음? 진짜 일어났네요? 물론 미쳐. 좋은 아침이에요. 그럼 씻고 와요. 전 먼저 홀에 가 있을게요.